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이슈를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최근 소확장 예비 후보지가 공개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운대 이도윤 교수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예. 네, 교수님, 최근에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하면서 예비 후보지를 공개를 했는데 논란이 예. 큽니다. 먼저 추진 계획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인천시는 2026년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 확충에 나설 계획인데요.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 권역별, 즉 광역소각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소각장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신설로 방침이 정해진 북부권이죠. 서구 강화의 경우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남부권인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는 현재 운영 중인 송도 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구, 계양구는 부천에 있는 대장동 광역소각장이 무산되면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부지를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천 중구와 동구, 옹진군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에서 이제 거론됐던 이제 중구, 동구 지역 11곳 중에서 5곳을 최종 예비 후보지로 지금 선정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뭐 각 구별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이번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중구, 그다음에 옹진군, 동구가 같이 쓰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발표가 논란이 되는 거는 그 특정 지역, 그러니까 영종 지역의 5개 후보지를 다 몰아넣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5군데 가운데 모두 이게 중구 영종 지역 일대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영종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 동구 옹진군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비 후보지를 영종 지역에다만 편중해서 선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김정은 중구청장은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중구 영종에다가 그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고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재선정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고요. 영종 지역 주민 단체들도 예비 후보지가 모두 영종에 치우쳐 있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합리했다. 그리고 면밀한 현장 검토 없이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서 선정 후보지 5곳 모두 원천 무효화해라. 그리고 영종 지역에 별도의 소각장을 추진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영종 지역에는 현재 소각장이 한 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소각장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소각장 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 지역에 편중되는 건 아니다, 건 아니냐.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종 지역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재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소각장 문제는 영종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과 계양권 소각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부천시가 최근 단독으로 운영한다고 그렇죠. 하면서 예. 부평 계양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앞서 2020년 11월 달에요. 이제 부천시는 노후화된 기존 소각장을 인천 부평과 계양구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왜 부천 이외의 다른 지역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느냐라고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2023년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고 단독 소각장을 발표하면서 부평구와 계양구는 소각장 건립이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부평 지역에는 마땅히 지금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양구는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거다라는 소문이 나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각장 부지를 찾기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 뭐 구성에서 뭐 주민 동의 그리고 예산 확보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종 권역은 물론이고 부평 계양 권역까지 지금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자원선 센터 조성을 어쨌든 해야는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인천시 해법 뭐가 있을까요? 이 소각장 문제는 이제 수도권 전체가 직면한 문제지만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권역별로 광역 소각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낸 인천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해법 마련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각장 건립이라는 원칙에는 뭐 다들 뭐 동의를 합니다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는 정서적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즉 혐오 시설 기피 님비 현상을 어떻게 풀어내 가느냐. 전국적으로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뭐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군구 각 지자체 간의 진지한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협의와 노력, 결국은 서로 간의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이게 공동의 시설이다라는 인식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